산부인과총회사원의 김진희 부총회사입니다. 오늘 사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길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 찾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회 주민 여러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행사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반재 박사님, 오늘 이곳에 저희가 이곳을 찾아와 주신 이곳의 중국 헬프냐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의 배경과 그 뜻깊은 의미를 중과중 한인역사연구회 차만재 박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Dr. Cha of Central California Korean Historical Society will briefly introduc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significance behi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re in Central California.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단유바에 이렇게 왕립하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1903년부터 단유바에 먼저 정착을 하시고 그리고 20년대부터는 우리들이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은 1912년에 단유바 장로교회가 벌써 설립됐고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 도산한 정호 선생, 김종민 선생,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이 고장에 와서 독립운동 작업을 거두시고 그리고 서로 그 나라 이름 서로를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유바에서는 1920년 3.1절 제1 그 기념식을 서부에서는 단유바에서 하고 동쪽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망국평화회의로서 서자필 박사 지휘하에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로서는 우리 한민족에서는 이 두 농촌 도시가 우리 독립의 성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한 213구의 조상들의 묘지가 단유바하고 우리들의 공동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하와이 바깥으로는 제일 오래 지속된 한인 타운으로서 성장했습니다. 네, 지금 10여 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3일 3분의 1 축소형의 독립문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뵙지 못하겠지만은 시간 있을 때 여러분 모셔가지고 살아있는 박물관이니까 우리의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마디로 우리 중간로 하는 역사 연구가 2002년에 설립돼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단유바 시하고 리들리 시에 시 정부에서 절대적인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보훈처 외교부 총영사관의 도움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류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수호시키는데 같이 싸워주시고 또 월남전에서 같이 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은혜를 서로 갚고 주고받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시장도 나오셨지만은 주류 사회의 그 도움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박사님께 네, 여기 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통시장, 그 다음에 시티 매니저, 그분들의 그 정부부 시장인데요.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독립문의 대지도 윌리시에서
저희들한테 대주를 수라도 주었고 지금 다니오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충족한 이유가 6.25 때 저희 나라를 지켜주고 월남전에서 같이 싸워준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에 저 나눠보셨는데 이 우리 동맹 이것이 그 중요한 이 도와주시는 데 동기가 됐음을 말하는데 저 청량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딱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은 민족 우월주의나 우리 한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자아의식, 정체성을 개발하고 확신을 가짐으로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뿌리를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가족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알므로서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이런 세계적 시민이 될 수 있는 차세대를 키워야겠다 하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Welcome to Reading at Daniela, young folks, and we have started this event as far as 1913, actually, 1903, when Koreans began to settle here. And you'll be seeing some of the monuments and historical relics. And last word that I'd like to leave, why you may need to find your roots and strengthen your roots is because if you find your identity, then you develop a sense of who you are, where you come from. Now that's important for you to have the same feeling, understanding of the others. So you could get along with other races and other peoples of diverse background. And so in this multicultural and multinational society, we Korean Americans, we just don't live alone, we have to live with others. And for that to happen, you've got to have a strong sense of who you are, where you come from. That's why we need a historical event, and March 1st, is really to help us rediscover our roots. And welcome, and I welcome again both the from Bay Area and also from Fresno area. Thank you very much. 이제는 저 주 샌프란시스코 박준영 총영사님께서 대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단상에 올라온 첫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예, 여기 티셔츠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네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가 뭡니까? 정의, 인도, 생존, 전형입니다. 이 네 글자는 3.1 만세 운동을 했던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독립선언서의 공약 3개 중에서 제1공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천만재 박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천만재 박사님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포 여러분, 단체장님 여러분, 그리고 종교계 대표 여러분, 정말 날씨도 안 좋은데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마 어제 밤도 좀 잠도 설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경희 샌프란시스코 노인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사를 한다고 했더니 3.1운동 100주년이 내 사생전에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이번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또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김진덕 정경식 재단 김한일 대표 그리고 김순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축하 공연을 해주실 Pacific Choir 그리고 Monterey 한국학교 사물놀이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리들리 씨, 다니바 씨의 시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리들리 지역 베테랑 여러분들께도 총영사관하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신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On behalf of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consulate, I'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mayors of Daniba and Ridley and other city officials, including you, and Ridley area veterans for your dedicated and inspiring efforts and assistance in preparing for this event. 성포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0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변해도 월포는 변했을 그런 아득한 세월인데요.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만큼은 어쩐지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한 함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전국 방방 곳곳에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해외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가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계대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이것을 위한 한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이루었던 그 업적이 정말 경이로웠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힘차게 뛰어가려는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당시의 고국으로부터 2억마일 떨어진 이 땅에서 일찍이 1900년대 초부터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갖 거초, 오멸, 외로움 그런 걸 다 겪으면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헌신하고 단결했던 그 정신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동포 사회의 상생 협력과 역량 강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앞으로 그야말로 평화롭고 번영되고 세계를 주름잡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그러한 100년에 있어서 첫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동포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외교부의 박상훈 공공외교대사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와 기대 그리고 각오를 명심하면서 지금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중가교 유적 순례 행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면에 있는 국민을 응원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대하여 국민! 바로 미국과 미국 국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다 할 거로
공공장소에 대한 명령이 있겠습니다. 일동 명령!
Tuts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Mayor, thank you for your great remarks. Dr. Charm, members of the consulate, distinguished guests, welcome. Bienvenidos. My name is Frank Pignon, mayor of this beautiful metropolis region. Welcome. It's a privilege and pleasure on behalf of myself, our city council, and our community to welcome you here today. We are pleased to have you with us as we participate in sharing your visit to Rigi and, of course, our Korean monument this beautiful day. Thank you for coming. Many of you have traveled long distances to be here. Serves as a reminder to us how important and meaningful this event means to you. The memories and the lives of many men and women that sacrificed and gave everything in search for new opportunities surely exemplifies their commitment and willingness to invest all they had for a better tomorrow. As I've read some of the stories, and some of those are written on the monuments just west of town, I get a sense of pride and gratitude because many of those folks gave everything. And they chose Rigi, Dinuba, and the surrounding communities. You are here today because they were here yesterday in the past. I am encouraged in the amount of people, the amount of participation joining us here today. As you look around, the memories and the work that was done in the past will continue. I, or we in Rigi, so appreciate the relationship and business interactions we will continue and have for the future. We are blessed and honored to join in the spirit of joy and appreciation. A little bit of our town while you're here. Rigi is a great place to be. If one's searching to start a new business, start a new family, or simply visit like you are today, Rigi has it coming. As you may have noticed, we're centralized betwee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The Kings Canyon National Park, Sequoia National Park, is within 90 minutes of driving. The Kings River flows through the outskirts of our community. We are home to Rigi College and recently awarded to Rigi and Mendota, a neighboring town, the first and only electric trainer aircraft with the advanced electrified aviation technology. Rigi is a place to be. I share this with you, my distinguished guests, because I don't want you to miss out on an opportunity. If you or someone you may know is looking to build, start, or expand a business, or even start a family, Rigi is the place to be. As you can see, I'm very proud of my community and its people. And more so, I am grateful to the past fearless men and women that paved the way for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o be able to say that we have family and friends in Korea and around the country is a blessing to me. And I'm referring to our sister city in Tongyeong, Korea. It has been a rewarding experience to have the working collaboration these past years. As we continue, I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visit, each other, and in closing, again, I thank you so very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Mayor Tutsu of Dinuba. 감사합니다. I try. Sugar honey. On behalf of my city council and the citizens of Dinuba, I welcome you her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o be here, and I congratulate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your century of independence day, 100 years of independence. I have to share Dainuba's story with you guys. When the first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being made in Shanghai, there were 72 gentlemen from Dainuba who contributed monetarily to the independence of Korea. Later on, when you visit Dainuba, you will see the names of all 72 people right there. They were from Dainuba. So Dainuba has a lot to do with the formation of Korea, and we are so proud of it. Dainuba has learned a lot from Korea. In early 20s and 30s, one-third of our population was Korean. We got agricultural training from Koreans. A lot of our ag base is learned from the Koreans. So it's been amazing all these years. When Korea attained independence, the downtown of Dainuba had a parade, a march past. And we had a special plane flying in. And the pilot was Lee Yong-sun. Just last year, Lee Yong-sun's granddaughter, we had the privilege of her visiting Dainuba when a tour group like yours came. Dainuba and Korea are connected to the hip. We are looking for a sister city relationship with Amsan County. I have to share something with you guys. As humans, we may have different strengths, but our challenges are the same. Our challenges are the same. I'll give an example. And this is a challenge to all the youngsters, Korean youngsters. If you have not gone to Amsan County, Dainuba is looking for a sister city relationship with Amsan County. And there's a place there called Kutongne. How many of you guys know about Kutongne? It is such an amazing place. America is facing a homeless challenge right now. Dainuba is a faith-based city. We have 37 churches in our town. Won't it be amazing that our churches and a beggar do exactly what happened in Kutongne? We have a lot to learn from Korea. Korea has a lot to learn from us. And this relationship is amazing. And once again, in the e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hen you come to Dainuba. And then I will end with your four slogans. May God's justice and humanity prevail, and every human survive with dignity. God bless Korea. God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community. Thank you. Today, this place, the Kitchen Bank, has many people come. 축사를 주시는데요. 앞으로 나오신 분들, 박종현 회장님, 안상 회장님, 이웅 회장님, 정 회장님, 정승덕 회장님, 이게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먼저 박종현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의 박종현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현 박수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회장 큰집을 들여서 박정현입니다. 먼저 3.1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관순이 생각나죠. 유관순. 정말 그 꽃다운 18살 나이에 자기가 몸이 다 부서져도 모든 그 온몸에 송곳으로 찔리고 해도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족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정말 과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중근 그분의 어머니 조 여사님 그분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쓴 편지가 정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너가 비굴하게 일본한테
자기 생각 구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헛되게 하면 안 되고 이 10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미국 온 지 35년 됐는데 금세요. 근데 100년 전이 굉장히 오래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희가 할 일은 정말 여자로서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게 됐잖아.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로서 우리 자식들을 잘 뿌리고 자라는 거 그게 저희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용구 사카메토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이 자유와 독립은 절대로 공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일정신도 저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독립도 공짜로 너희들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십니다. Freedom is not free. 절대로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민 온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미국에서 우리는 1등 국민이 돼서 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후견자, 후원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든든한 기반을 닦는 1등 국민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1등 국민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서시 윤동주 중생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운 웃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고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독립선언이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권 복권을 위하여 우국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가리는 오늘 이 행사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의사의 품격을 높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애국심을 고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스티브의 한인회 회장으로 있는 정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운동 100주년 기념 지금 오늘 중국과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과주에서 우리 독립운동 이렇게 많은 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거는 우리 선조들의 사실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와이 농장의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 선조들께서 오신 것처럼 이 중과주에도 우리 선조들께서 이민을 오셔서 거의 반 노예처럼 해 뜨고 출근에 나와서 해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독립금을 모아가지고 강국에 그리고 중국에 독립자금을 보낸 데서 이 중과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 늑약을 강제로 당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908년 3월 23일 장인환 전명훈 의사께서
침입파인 스티븐슨을 암살,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암살했죠. 그 다음에 칼빈스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또 흐름이 이등반군을 기차에서 암살을 하고 그 이어서 1919년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농민 만세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우리 민족은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걸 알면서도 헤딩으로 맨땅 지금 그런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당했느냐? 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건 미국에 와있건 간에 우리는 힘을 빌어서 두 번 다시는 외세에 그런 강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또 주권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샌프란시스코 법의회 정승덕 의원님 축사 주십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새삼 느낍니다. 8년을 보내고 100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이곳에서 바깥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 am NUAC,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San Francisco Chapter, 정승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회장 정승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순열의 자주독립정신을 기억하며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마련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설렙니다. 1920년 3월 1일 한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이곳 다녀와 니들리에서 3.1절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2년 세모님 다녀와 한인 장로교회에서 한성권 목사님의 예배와 제대로 기념식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12시 정각에 시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독립을 외치던 선녀들의 모습과 함성이 마치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우리 선녀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영토가 강점되고 우리의 주권이 강탈당했으며 우리 국민 지위마저 빼앗겼기에 용감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습니다. 이처럼 비폭력 평화정신에 입각한 3.1운동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시켜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소해주신 네 분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주 교회 총연회 민창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북가주 성자와의 지도할 팀 북가주 한인사제협의회 김종관 신부님, 북가주 광복회 윤행자 회장님, 국가주 외국선열수보위원회 김명수 회장님, 행사단 신공대리주 박인식 대표님, 민주 안중근 기념사업회 윤자성 회장님, 상학 한미노인회 이경희 회장님,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 김홍년 회장님,
경파 플라바 한지 노인의 문사회 이문장입니다. 국가주 6.25 참전 유공자협회 유재정 회장님, 참전국가 유공자 미주총연합회 조도준 회장님, 대한군인의 미북서부지회 이근환 회장님, 그리고 the City of Reed League as Council Member Ray Solano, please stand up. 네이트에서 이드리시 의원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트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대회가 발간한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이어 읽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나눠드린 프로그램 브로셔를 보시기 바랍니다. We will now the March, the 1990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ill be recited in the relay manner by our dignitaries. An English translation is also provided in the brochure handout. 그리고 이어서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며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맞추어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길을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며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 날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각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한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희생시킨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경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제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 천만 조선민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유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대통령님은 조선을 정당한 번영에 이해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에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과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홍콩 언어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려내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걸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북청성을 발휘하여 공기와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선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 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나들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허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인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하신 분들께서 무대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민창식 목사님, 진월스님, 종가신 분께서는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축사하신 분들 올라오실 때 프로그램 찍을 꼭 갖고 오십시오. 다음은 저희가 3.1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3.1절 제창 노래 제창하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노래 가사는 지금 프로그램 찍어 있습니다. 박성 교수님, 박성 교수님, 서반주 박사님, 서반주 박사님, 그리고 프로그램 찍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래 가사 아시는 분 좀 나오세요. 자, 그리고 지금 3.1절 노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저희 선조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나라의 발전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나라, 우리가 갖고 해달 나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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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와 세계의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여합시다. 평화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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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남부정선 대변하신 분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그대로 해주시고 이번 행사가 한반도학생님 잠시만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여기 감사장을 수여드리고자 합니다.
Veterans Weekly, Veterans Area Incorporated에서 저희 장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Weekly Veterans Incorporated. 울바노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예, 저희 라운드 번호입니다. 박수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향의 봄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 1절 부른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가의 가사는 프로그램 브로슈에 보시면은
지휘는 최재선 단장님, 그리고 반주는 최현철 지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대통령으로 몬테레이 3월 놀이 단에 3월 놀이 공연이 됐습니다. 3월 놀이 단이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무대에 오는 뒤이어서 뒤를 이어서 비빈들을 착석하신 비빈들께서 그리고 합창단이 같이 행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참석자분들께서도 함께 사도님과 함께 뒤를 이어서 행진하시는 만세 만세
자, 최 선생님! 기! 기!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지금 약 한 40분 정도 더.